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기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휴대용 게임기들, 그리고 콘솔 게임기, 그리고 노트북까지 다양한 기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잘 만들었다 칭찬도 많이 해주셨지만 자신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강좌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다양한 기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초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다루는 강좌를 이번 시간부터 여러 편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들었던 젤다 게임보이 그리고 이 펠리칸 케이스를 이용한 게임기, 이러한 것들은 라즈베리파이 제로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콘솔 게임기, 알토이즈 사탄 케이스로 만든 콘솔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파이, 이 세턴 미니 같은 경우에는 오드로이드 XU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셨던 이 조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라떼 판다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었던 이 스위치 윈도우 태블릿도 마찬가지로 라떼 판다로 만들었고요. 자, 이런 다양한 게임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물론 이런 다양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싱글보드 컴퓨터의 기본적인 사용법 같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트로파이 같은 것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되겠는데, 그러한 기본 지식들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못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납땜 기술이 없어서입니다. 전기 회로의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뭐 전자회로 보는 법,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뭐 그런 걸 몰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잘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을 따라서 똑같이만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납땜질을 못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뭐 어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DIY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납땜질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두기들인데요. 자, 우선 인두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뭐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 강의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스킬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인두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두기가 이제 가장 흔하게 쓰이는 30W 인두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가서나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트에서도 팔고, 자, 마찬가지로 220V 전원을 이용하고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인두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USB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찍을 때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보조 배터리를 옆에다 두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화력은 약하고 와트도 8W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자, 이 인두기도 USB로 사용할 수 있는 인두기인데 온도가 400도까지 올라가는 USB 인두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 인두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러한 종류의 제품들은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수명도 되게 짧고, 여기 있는 이 세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가격은 보면은 5, 10, 15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것은 이 인두기가 되겠습니다. 이 인두기는 뭐 가격도 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인두기를 지금 두 번째 쓰는 건데 한 2년 정도 썼나 그러고 고장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두기는 가격도 다른 인두기보다 비싼데 뭐 고장도 잘 나고 그리고 온도가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두기는 비추입니다. 절대 사지 마시고. 이 제품의 경우 경우에는 자, 이렇게 다양한 팁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땜만을 위해서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20,000원대에 나오는 60W 이상 되는 인두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제 경우에는 이 제품을 가장 선호하긴 하는데 그 이유는 상당히 빨리 가열이 되고 이 팁이 아주 얇기 때문에 금방 가열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도 어느 정도 사용하면 금방 떨어지는 단점이
단점도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전선 정도 납땜하거나 아니면 전선을 각 부품의 접점에 납땜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기 때문에 뭐 이 제품 그리고 처음으로 납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60W 되는 2만원대 인두기를 사시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 제품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인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 그리고 이 가스 인두기의 경우에는 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점화하는 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가스 인두기의 경우에는 그럴 일은 많이 없지만 외부에서 작업할 때, 저는 주로 자동차 작업할 때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게임기 같은 것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납땜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납 연기 흡입기입니다. 납이 녹을 때 연기가 나게 되는데 이 연기는 실제 중금속인 납이 아니고 납이 금속에 잘 붙게 만들어주는 플럭스라는 것이 연기로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연기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납 연기 흡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납땜을 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는 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두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납입니다. 인두기가 아무리 좋아도 납이 좋지 않으면 잘 달라붙지 않고 나중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납은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같이 이렇게 인두 제품들은 다 $20 미만의 제품들을 제가 사용하지만 이 연기 흡입기는 그래도 좋은 걸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납 흡입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소리가 엄청 큽니다. 자, 이제 인두가 달궈져서 한번 납을 녹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기가 싹 빨려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뭐 집에 냄새 날 일도 없고 연기를 마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 바닥 쪽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자, 이렇게 숙이고 하면 됩니다. 납을 녹여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연기가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두 팁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한 뒤에 이렇게 인두를 사면은 보통 같이 함께 주는 이 물에 적시면 부풀어 오르는 이 스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두팁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스펀지로 인두팁을 닦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사실 잘 안 닦입니다. 제 경우는 그냥 이 쇠수세미 인두를 구매하실 때 같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주로 많이 닦습니다. 뭐 인두팁의 수명에는 좋지 않겠지만 훨씬 이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인두의 온도는 저는 보통 350도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두기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450도가 다른 인두기의 350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350도에서는 전혀 땜질이 되지 않습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납이 잘 녹아서 작업하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 파이에 땜질을 할 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칩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찾아서 그 온도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납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싱글보드 컴퓨터는 오렌지파이입니다. 오렌지파이 라이트이고 뭐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들을 이용해서 게임기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여기 이 단자들은 GPO라고 하는데 이런 단자 혹은 전원 단자의 전선을 납땜질하는 것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납을 녹이면서 여기 원래 묻어있던 납은 잘 녹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녹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잘 녹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살살살 하면서 납을 주면서 이렇게 네, 녹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납이 전체적으로 배어들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됐고, 자 이제 여기다가 USB 케이블을 납땜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케이블은 보통 이런 케이블을 케이블 커터를 이용해서 자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USB 케이블마다 다 굵기가 다르고 커팅 사이즈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인두를 이용해서 살살살 해줘야 됩니다. 너무 깊게 놓게 되면은 안에 있는 전선이 녹아서 나중에 합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해주면서 약 한 90% 정도를 녹인 다음에 손톱으로 자르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 제가 살짝 더 벗겨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선이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전선들을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 케이블을 벗길 때는 안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게끔 살살살살 했었는데 각각 하나씩을 벗길 때는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막 녹이면 됩니다. 막 녹여서 이렇게 벗기고 케이블을 한두 번씩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납을 가까이 대고 전선을 잘 펴줘야 됩니다. 전선을 잘 펴준 상태에서 이렇게 전선을 납으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도 각각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선들을 다 납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붙여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납을 잘 붙여놨기 때문에 특별히 뭐 납을 더 여기다가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적당 위치에 대고 납땜 포인트와 전선이 잘 붙게 한 다음에 같이 녹여줍니다. 같이 녹여서 녹은 다음에 뗀 다음에 이 전선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절대 2초 정도 잘 놔두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하나씩 더 해보겠습니다. 손이 안 보이게 해야 돼서 좀 어렵네요. 그냥 하면은 어려운 거 없는데 전선을 잡은 손은 움직이지 않고 납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었고 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붙었습니다. 네 쉽죠? 네 별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런 IC칩이라든가 납땜 포인트가 가까이 붙어 있는 것들을 땜질할 때 두 개가 붙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땜질을 하다가 네, 이렇게 두 개가 붙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운데서 납을 가져가면서 몇 번씩 이렇게 털어주다 보면은 네, 옆에까지 붙어버리고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납을 흡입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흡입기도 있고 저의 경우는 이렇게 이 디솔더링 위기라는 이 납땜 제거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가느다란 와이어들이 이렇게 넓게 꼬여 있고 제가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었을 때 이 가운데서 한번 이렇게 뜨겁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 붙여줍니다. 네, 이거 한 번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많이 사용하고 제 영상을 전에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뭐 USB 포트 같은 걸 제거할 때도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히팅건으로 납을 녹여서 부품을 떼내는 게 가장 맞는데 제 경우는 이게 더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 할 수 있어서 주로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DIY를 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선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인데 전선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전선을 연결하기에 앞서 이것은 수축 케이블인데 다양한 두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은 전선의 경우에는 굵은 수축 케이블을 그리고 얇은 것에는 얇은 것을 각 전선 사이즈에 맞는 수축 케이블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전선을 만나게 뭐 하나만 고정되면 되니까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전선을 살짝
붓게 만든 다음에 같이 데워줍니다. 그리고 떼고, 자, 이렇게 놔두면 전선이 붙게 됩니다. 자, 이 수축 케이블도 원래는 히팅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뭐 다들 보셨을 테지만, 네, 라이터가 최고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전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전선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두꺼운 수축 튜브를 끼워주면은 더 완벽하게 여러 개의 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혹 납이 상당히 안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솔더링 페이스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페이스트를 납에다가 살짝 페이스트를 묻혀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뾰족한 공구로 이렇게 여기다 칠해준 다음에 납땜을 하면 또 잘 붙게 됩니다. 자, 특히 이런 납땜 포인트가 아닌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메탈 부분 같은데 납땜을 해야 되는 경우, 전선을 붙여야 되는 경우에는 페이스트를 이렇게 묻혀서 하면은, 네, 이렇게 상당히 잘 붙습니다. 네, 아마 이 정도면 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해서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납땜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저렴한 USB 납땜기로도 충분히 납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뭐 인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번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스킬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 여기 좀 잘못됐네요. 네, 납땜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더 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납땜입니다. 자, 이제 납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끄러웠는데 이것 좀 끄고, 네, 아이고 조용해졌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배터리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미리 알리익스프레스라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품들을 구매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바로 또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이 3.7V 배터리 3개를 가지고, 암페어는 상관없습니다. 암페어는 뭐 높을수록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볼트만 3.7V 3개, 그리고 이것이 3셀을 12V로 만들어주는 충전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V 배터리 만들기, 자, 그리고 3.7V를 5V로 만들어주는 그것도 해볼 텐데요. 3.7V 용량은, 사실 이건 하나를 쓰기 때문에 용량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3,4000 이상 되는 것을 쓰시면 좋겠고, 이것이 승합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방전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있으면 다음 시간에 바로 배터리를 따라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렴한 테스터기도 하나 준비하고 계시면 정확하게 전압을 측정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테스터기도 저렴한 거, 뭐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승합보드, 즉 스텝업 모듈 중에서 볼트 표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비싼데 사실 그거 사느니 저렴한 테스터기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배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게임기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강좌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납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뭐 너무 간단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하다 보면 다 잘 하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 그리고 두 번째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